쿠츠미 섹션은 모델 실렉션입니다. 모델 실렉션은 우리가 이 모형의 모델에 포함시킬 프리딕터들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단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다 넣어봤는데 이 중에서 실제 우리가 구하는 리니어 모델에 공헌하지 않는 요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발급, 그러니까 대출이 발생한 날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P밸류가 거의 0.79,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공헌, 우리 모델에 전혀 공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P밸류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면 뱅크럽시도 마찬가지 0.003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95%로 본다면은 그보단 작은, 알파값이 0.05라고 한다면 그보단 작습니다만은 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것고 CF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R스퀘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나중에 머신러닝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바로 수업이죠. 그래서 백워드 일리미네이션. 자, 백워드 일리미네이션 방식과 그리고 포워드 방식이 있어요. 백워드 방식과 포워드 방식. 백워드는 일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고 포워드는 실렉션인데 이 두 가지, 특히 백워드 같은 방식은 머신러닝에 그대로 차용되어서 이용이 됩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개념을 이해하시죠. 백워드 방식은 뭐냐니까 처음에 일단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했을 때 R스퀘어, R-adjusted 스퀘어가 0.25843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다 이번에는 인컴 이거 뭐에 베리어블을 제거해보고, 혹은 인컴 베리어블은 두고 얘를 제거해보기도 하고, 혹은 얘를 두고 얘를 제거해보기도 하고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거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R스퀘어 값이 나오는 게 있는지 보는 거죠. 보면 나오죠. 여기 뱅크럽시를 제거했을 때 R스퀘어 값이 더 높잖아요. 그죠? R스퀘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의 에러가 더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일마의 공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더 높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럽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뱅크럽시를 제거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게 더 크네요. 25854 요게 뱅크럽시보다 더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이슈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또다시 하나씩 또 제거해보는 겁니다. 제거해보면 뭐 볼 것 없이 여기 뱅크럽시 있잖아요. 0.25798이 나왔습니다. 조금 다르죠. 25787. 지금은 이슈드가 있는 상태에서 뱅크럽시만 제거했을 때 이 값이 나왔고, 이슈드가 없는 상태에서 뱅크럽시를 제거했을 때는 이 값이 또 나왔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 값보다 낮죠. 그러니까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봉식,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프레딕트를 가지고 넣는 것이 가장 예측률이 좋은 모형이 되는 거죠. 이게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입니다. 이해되시죠? 백워드 일리미네이션 요 기법은 머신러닝에서 조금 달라졌어.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방식은 반대입니다. 포워드 방식은 하나씩 추가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넣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를 넣어보고, 또 하나를 넣어보고 해서 가장 R스퀘어 어드저스트 값이 최고로 나오는 값을 찾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봤을 때 제일 높은 값이 나오는 게 어떤 건가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높나요?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지금 이게 제일 높죠. 따라서 얘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게 더 높네요. 텀이 더 높네요. 자, 텀이 더 높으니까 텀을 넣고 거기다 또다시 하나씩 또 추가해보는 겁니다. 또 추가해봤을 때 더 높은 값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값이 나오는 것이 이게 크레디터 유틸라이제이션이네요. 얘를 넣고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 넣은 상태에서 또다시 또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오고 더 이상 높은 값이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모델, 그러니까 프리딕터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p-value와 adjusted r-square 둘 방식 어느 것을 쓰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한 연습 문제들에 맺게 되지 않습니다.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